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입니다. 3월 9일.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이용하의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이 완연한 봄 날씨로 가는 것 같죠? 이제 추운 겨울은 지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봄이 빨리빨리,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어제 윤석열의 지명대회, 윤석열의 사당화에 대한 작업 완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과연 과거의 전두환 시대 체육관 선거랑, 물론 제가 국민의힘 당원들을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전두환 시대의 체육관 선거랑 뭐 차이는 있죠,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이 파시즘이라든가 독재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대회, 또 프랑스 혁명까지도 욕보였죠. 실제로 프랑스도 욕보였던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까지 입장하는데 참 뜨악했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여튼 이 윤석열의 전당대회, 우리 정병건 기자가 어제 현장에 가서 취재했습니다. 좀 뒤에 정병건의 현장 취재에서 저희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멘트 뉴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요. 정병건의 현장 취재에서는 JMS, 지금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JMS 교회 명단이 전국에다 돌고 있는데요. 검사, 현직 검사, 또 우리 사회의 지배 엘리트들이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한 사이비 종교라고 할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종교인지. 하여튼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 정병건 기자가 깊숙하게 취재했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 정병건 기자 모시고서 이 얘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종업 박사의 무삭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종업 박사, 정치학 박사인데요. 현행 노동 문제, 이젠 주 69시간. 엄청납니다. 그냥 죽도록 일만 하라는 건데요. 우리 김종업 박사를 통해서 이러한 반노동적인 개혁이라고 자기들이 이름 붙이는데, 반노동적인 행태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옥죄고 압박하고 자신들만 잘 살고 우리 국민들은 죽도록 일만 해라라고 하는 이 양태에 대해서 우리 김종업 박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업 박사, 정치학 박사니까요. 기본적으로 현행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강제 동원 이 해법,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한말과 비교해서 역사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심리학자 김태영 소장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태영 소장. 개미호 오족이라고 그래서 을사오족에 비유해서 이 개미호 오족에 대해서 김태영 박사가 품평도 갖고요. 심리 분석도 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박진 장관, 그리고 김태효 안보실 제2차장, 김성한 안보실장, 그리고 한 사람 더 저희가 추가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하고 있는 석동현, 윤석열과 40년 지기의 석동현.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오죽하면은 지금 SNS상에서 을사오족과 개묘오족의 사진이 같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만 입장을 대변했던 편향적으로 하는 진중 것이마저도 모르겠습니다. 살려고 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다 독도까지 내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독도를 공유하겠다. 이러한 부분은 혹시나 기사총리하고 밀약을 한건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 걱정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국민이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안변입니다. 안변에서는 어김없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우리 변희재 대표가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계실 겁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뒷얘기, 그리고 향후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변희재 대표한테 얘기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각종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이 출국할 때 펠로폰네소 전쟁사라는 책을 들고 나갔는데 영어 원본이더라고요. 아, 영어 잘한다 그랬죠. 내가 펠로폰네소 전쟁사를 영어 원본까지 읽을 정도면은 대단한 영어 실력인데요. 네,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들고 나갔어요. 그런 문제라든가 각종 현안에 대해서 또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는데요. 난방비에 대한 이것을 정부 중앙정부에서 제어한다 그럽니다. 자, 코멘트 뉴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정봉근 기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당대 발언에 거짓말을 벗긴다. 자유와 연대, 그동안 우리의 헌법 정신이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펼쳐나갔다 그러는데요. 자유와 연대, 와, 자유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세계사회에 있어서, 특히 우리 한국의 정치사회에 있어서 자유라는 문제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 한국의 정치 과정에 있어서 자유와 민주주의는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을 그렇게 존중하시나요? 4.19 혁명을 존중하시는 분이, 민중의 노래를 틀면서 입장하시는 분이 이렇게까지 우리 개인의 자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자유를 탄압하고 가진 자들의 자유만 그렇게 옹호하십니까? 아, 그런 거짓말 좀 이제 좀 그만하시죠. 거짓말을 할 때는 그래도 좀 약간 좀 진실이 1%라도 섞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대한다고요? 누구와 연대했습니까? 국민과 연대했습니까?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민중과 연대했습니까? 일본과 연대하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연대하지 않습니까? 고한 말에도 보면 이 친일 괴뢰들이죠. 친일파들이 결국 국민과 연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연대하고 일본과 연대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우린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했다 그럽니다. 아이고 야, 진짜 한 거 있으면 한번 좀 내놓아 보시죠. 약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윤석열 정권에서 있으면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논 일자리 축소했죠. 복지 예산 삭감했죠. 그런데 약자를 위한 복지를 했다고 뻔뻔스럽게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합니다. 또 기득권이 이권 카르텔을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된다. 이 말을 듣고서 재벌들과 언론 그리고 검찰 집단들 깜짝 놀랐겠어요. 우리가 기득권인데 어떻게 우리 기득권의 이득을 뿌리 뽑는다고요? 이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득권, 말 그대로입니다. 기존의 자신들의 권리를 갖고 있는 층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우리 일반 서민, 국민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기 힘듭니다. 네. 저녁에 가서 쉬기도 힘듭니다. 거기다 또 69시간, 80시간을 노동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기득권입니까? 네. 애들 사교육비, 학원비 대기도 힘들어 죽겠고 주부들 나가서 물가 오름에 따라서 슈퍼마켓에서 물건 집었다 놨다 하는데 이들이 기득권입니까? 노동조합이 기득권입니까? 기득권이라는 말을 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정확하게 좀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르쳐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기득권자들은 친일 세력과 재벌, 언론, 검찰 권력 그리고 정치적 호사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바로 기득권입니다.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일관계를 복원하겠다 그랬습니다. 한미동맹 여태까지 잘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6.25 전쟁 때 사실상 엣지스라인을 걸면서 한미군사동맹이 6.25 전쟁 직전에 무너졌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동적으로 한미군사동맹 아주 잘 됐고요. 한미동맹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혜택도 많이 받고 미국은 바로 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교두보로서 한국이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을 지금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한국이 미국과 한미동맹을 맺어서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미동맹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 안 해도 지금까지 잘 됐고요. 앞으로도 잘 될 것입니다. 한일 관계에는 가해자는 일본이 계속 망쳤죠. 2019년도에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고 말이죠. 예. 자,
전당대회 제가 발언을 보니까 온통 허위에 차 있고 거짓말만 늘어났는데요. 다음에는 좀 진정 어린 발언을 좀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코멘트 뉴스 마감하고 우리 정병공 기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맡겼는데 천시를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